안녕하세요. 신비한 동물을 사랑하시는 마법사 그리고 머글 여러분들, 비둘기 사촌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제가 해리포터 코스튬, 호그와트 교복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교복이 좀 비싸죠. 그래서 정품 교복이, 그래서 정품 교복 가격이 좀 부담되시면 그냥 좀 짝퉁 교복을 사서 입으셔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품 교복과 짝퉁 교복은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과연 얼마나 클까요? 네, 지금 이 영상으로 바로 알아보시죠. 네, 보시면 여기 지금 짝퉁 교복을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똑같이 저의 기숙사인 후플푸프 기숙사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브, 망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카메라를 살짝 아래로 내렸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바로 이 정품 교복입니다. 정품 로브예요. 자, 그럼 정품 교복은 대충 이런 색깔 모양이라 치고, 그럼 짝퉁 교복을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짝퉁 교복을 입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색감이랑 핏감이 너무 다르죠? 지금 그냥 대충 입었는데 어깨가 벌써 이렇게 솟았어. 뿔났어 어깨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단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잘 보시면 전체적으로 주름이 너무 많습니다. 약간 딱 봐도 되게 저렴한 재질의 그런 천으로 만든 것 같아요. 주름이 너무 많고 지금 보시면 재단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에 안주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주머니가 모든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안주머니는 아니고요. 이게 바로 지팡이 전용 주머니, 완드 포켓이에요. 이렇게 지팡이를 넣고 다닐 수 있는, 주문을 필요하다 싶으면 바로 빼서 주문을 외울 수 있는 이런 지팡이 주머니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집어넣고 딱 덮으면 모르겠죠. 그렇죠. 자, 그럼 짝퉁 교복의 완드 포켓은 어떨까요? 자, 짜잔, 보이시나요? 누가 봐도 여기에 나 지팡이 넣는데요 라고 하고 대놓고 재봉틀로 아주 티를 다 내놨습니다. 아까 정품 교복하고 너무 다르죠? 그리고 보시면 이게 어느 뭐, 그리고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주머니가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주머니가 지금 이렇게 넣고 보면 여기에 또 무슨 고리가 또 있어요. 요렇게 넣어도 되고 요렇게 넣어도 됩니다. 네, 뭔가 이상해요. 지금 이렇게 지팡이를 넣으면 이렇게 잘 감춰지지도 않고 이게 되게 덜렁거립니다. 이게 조금만 대충 넣어도 그냥 확 덜렁덜렁해버립니다. 쪽으로 깊숙이 넣어가지고 확실하게 덮어야지 그나마 가려지는데, 아이 뭐야 또 나왔네. 그리고 지팡이가 요렇게 막 덜렁거렸다가는 빠지기도 금방 빠지겠죠. 그리고 이건 정품 짝퉁을 떠나서 약간 옷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옷의 마감 처리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실밥이 보이시나요? 여기에 마감 처리가 굉장히 네 좀 불량합니다. 보시면 실밥 이런 것도 막 되게 엄청 나와 있고 그냥 대충 박은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이렇게 실밥 이렇게 막 나와 있잖아.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넥타이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메고 있는 게 정품 교복 넥타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짝퉁 교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품과 짝퉁의 차이고, 자,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드리자면 하나, 둘, 셋, 짜잔, 마크가 걸려있고 안 걸려있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 그 정품 쇼핑몰에 들어가도 넥타이 중에 마크가 없는 넥타이가 있기는 해요. 짝퉁 교복 중에도 마크가 달려있는 넥타이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좀 더 약간 차이를 좀 더 크게 해보기 위해서 일부러 마크가 없는 거를 좀 사봤어요. 아무래도 아까 망토에서 보셨다시피 어떻겠습니까? 마크가 똑같이 있어봤자 퀄리티 차이가 좀 나겠죠. 보시면 줄의 간격 이런 것도 약간 다릅니다. 색깔 그리고 넥타이의 주름 처리 이런 것도 확실히 정품하고 짝퉁이 다릅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네, 저부터 교복을 세트로 구매하시면 같이 들어있는 옵션 상품 중 하나예요. 바로 머플러입니다. 뭐 코스튬 물건이라서 별로 안 따뜻할 거야. 뭐 이게 따뜻해봤자 얼마나 따뜻하겠어 하고 좀 약간 좀 부정적이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해리포터 교복은 디자인이 아무래도 그래서 그렇지 원단이나 이런 질감 자체는 되게 평상복처럼 입어도 될 정도로 되게 잘 나왔기 때문에 겨울에 하고 다니셔도 충분히 따뜻해요. 저도 실제로 이 목도리 진짜 애용하거든요. 아 그리고 물론 이거는 정품 머플러입니다. 자 그러면 짝퉁 머플러는 어떨까요? 이게 보시다시피 짝퉁 머플러입니다. 물론 이것도 머플러라서 이게 뜨개질이 되어 있는데 비슷한 듯 하면서 정품이 좀 더 두꺼워요. 네 자세한 것은 제가 비교샷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나하나 요소를 직접 비교해가면서 짝퉁과 정품의 차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코스튬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입었을 때 색감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